길은 이름만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하도 가고 가도 그쳐놓고 보내요. 주님의 숙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이름만 몰라요. 장래일도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시대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각한 경제 기건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두 달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다 말라 죽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저 사막지대인 저 이스라엘 저 땅에는 비가 3년 이상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 한 끼도 연명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경제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정치는 혼란을 겪게 되고 주변에 있는 이 약속 국가인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많은 적대국들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대로 조명을 하고 있는 똑같은 시대는 달라도 사람은 다르고 국적은 다르고 지역은 달라도 어쩌면 우리나라와 현실이 너무나 똑같은 우리 시대를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면 다 이루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해도 구해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했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정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도 왜 응답이 안 되느냐? 네가 정욕적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하고 코드가 다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난 너 기도 듣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네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지 않고 그것을 차단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한국교회를 조명을 합니다. 그리고 5월 17일 날 용인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개최하는 용인시청 앞에 있는 광장, 우리 용인시는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정확하게 약 97만 명이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동시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이 말씀을 진단하면서 한국교회 현실을 소개하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상 16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되 그들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바알신을 섬겨 숭배하며 절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신은 우상입니다. 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성경은 정을 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며 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호와의 진노가 격발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기서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성경은 다음같이 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 절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른데 엘리야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산천 초목 다 말라 죽습니다. 이 땅에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물입니다. 금은 없어도 살지만 물은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늘에 복을 내리지 않을까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4장 6절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이 모세가 다음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여쭈기를 제가 만약에 저 애굽에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에게 만약에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역설적으로 뭘 말씀하냐면 세상의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은 전부 인간이 조각을 하고 돌로 깎아 만들고 나무로 조각했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생기지만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야. 나는 그림 속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나무로 조각한 신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놓고 거기다 펜트 칠해놓은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는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하나님 본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나니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구원의 이름을 가진 분은 예수님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능력으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세상에 권세가 있으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극복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았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비록 비참하게 삽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 나를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는 마치 초야에 묻혀 사는 이런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마치 안개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떠나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 전능하신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나는 불결의 능력 없습니다. 나는 많은 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지식도 정언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선지자 주의 종들을 죽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선지자들이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 당시에 무참하게 죽어갑니다. 사정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상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주의 종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엘리야는 도망자가 되었고 그런 노뎀나무 아래 누워있을 때에 지쳐있을 때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으면서 어루만져 주고 그를 하나님산 호렙에 데려갔지만 그는 결국 굴 속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나라로 불말과 불병과 회리바람을 타고 그를 성천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사역은 끝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단합니다. 한국교회를 보면 사정시 주의 종들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주의 종을 내쫓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공들여서 어쩌면 오래전부터 계획해서 그 교회 세웠는데 사탄 마귀 같은 자가 들어가서 교회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소위 정의의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그 사람이 죄인 괴수이면서도 가장 의로운 척, 자신 혼자 구원받은 척하는 천사가 생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오늘 여기 사실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굳게 닫혀버린 하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는데 거기서 비 내려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이 자리가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제2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굳게 닫혀버린 우리나라의 하나님 경제가 열려지게 하여 주소서. 내 가정의 모든 닫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동서남부라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감 속에 끼어있는 작은 땅덩어리 우리 작은 민족이 격화부대 열감 속에 끼어있지만 반드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계 대국이 될 줄 믿습니다. 경제 대국, 군사 대국, 정치 대국이 되며 성교의 대국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이 시대가 다 썩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남아서 끝까지 자리 기도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종과 연합한 자는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우린 부정적인 것을 보지 말고 주의 종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산나리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뛰놀고 있던 그들에게 십계명을 돌판 던져버렸는데 이때 십계명이 깨지면서 금송아지 가루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편에 서기 원한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오늘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종 편에 서는 자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입니다. 여호와 편에 서기 원한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주의 종 편에 서십시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거든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섣불리 잘못 판단하면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오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주의 종편에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따라 올라간 사람이 모세에게 옆에 있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모세 팔이 내려올 때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그런데 모세 팔이 올라가면 기도할 때 올라가면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영적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 한 사람 앞에 민족이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모세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러서 잡아 올렸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겨주셨습니다. 모세 혼자 이긴 건 아닙니다. 누가 붙들어줬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붙들어줬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오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정년 7장 38절에 이 모세가 갔던 40년 광야를 가르쳐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 광야교회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누굽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에 아론 같은 장로, 훌 같은 장로, 아론 같은 안수집사, 훌 같은 안수집사, 우리 아론 같은 권사나 훌 같은 권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모세에게 몇 명이 있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7절에 장정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60만 명 대군을 이끄는 모세 목회를 할지라도 모세 팔이 피곤할 때에 옆에서 팔 붙들어준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모세 같은 주의 종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옆에서 팔 붙들어주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현장에 설 때에 그때 주의 종 편에 서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모세 혼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이깁니다. 누가 붙들었습니까? 주의 종과 성도들이, 다시 말해 아론과 훌은 이 모세 편의 재직들입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재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붙들어주니까 세 사람이 한 몸 될 때에 같이 팔을 붙들어 올릴 때 민족이 살고 모세가 살고 아론이 살고 훌이 살았습니다. 오늘 사랑 성도는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인간 판단하지 말고 주의 종은 하나님 기름 부음이 다릅니다. 잘 들으세요. 장로는 절대 목사 자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목사는 장로 자리 거기 넘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똑같은 직분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 달라요. 직분의 기름 부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집사 직분 줬으면 집사의 직분 자리에서 지켜야 됩니다. 거기서 넘어가지 마세요. 오버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을 얘기한다면 아버지가 어머니 자리 대신할 수 없듯이 어머니가 아버지 자리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체가 다 다릅니다. 머리가 하는 역할이 있고 손이 하는 역할이 있고 발이 하는 역할이 있고 손이
장 역할 못해요. 이해가 됩니까? 손이 눈 역할 못합니다. 우린 교회 안에 같은 지체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잖아. 주님 몸된 교회에 눈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손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발 역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종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자신의 맡은 자리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론과 훌이 주의 종 발붙들을 올리고 난 후에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사건에서 바로 10장이 넘어갑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종과 연합하십시오. 팔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음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 집이 세워졌는데 최초로 세워진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 집은 성막입니다. 성막을 세울 때에 모세가 40일 40일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바로 내가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올라갔던 40일 그리고 그 후에 올라갔던 40일 마지막 내려올 때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31장 2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성막을 짓게 하고. 이 훌이 누굽니까? 모세 팔붙들어 올렸던 아론과 훌 두 사람이었습니다. 최초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집을 지었던 성막을 최초로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부살렐입니다. 이 부살렐이 누굽니까? 훌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 잘 누워가지고 손자 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살렐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살렐은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부살렐이 어떤 일을 잘했길래 하나님께서 세웠다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훌이라는 할아버지가 주의 종 팔 붙들어 준 것 때문에 축복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종을 죽이려 한 사람이 있고 주의 종의 힘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아론과 훌의 자리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30절에 강남 땅에 들어갔던 12명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12명 정탐꾼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여기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머지 10명은 정탐꾼은 똑같은 40일 동안 그들은 환경을 똑같이 보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이 대화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완전히 상반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다시 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말대로 해줄 테니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여기 한 사람 갈렙이 들어갔고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가나안 땅에 두 영웅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영웅이며 갈렙이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 특별히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수종으로 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는 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종이라 말은 한자로 보게 되면 모실시 따를 종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전일을 도맡합니다. 자전 신분을 합니다. 그림자처럼 늘 분신처럼 모세 옆에 떠나지 않았던 사람, 오직 주의 종을 옆에서 시종 들어주고 섬겨줬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명 정탐꾼 가운데 2명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우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능히 들어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할 때에 이 갈렙이 모세 앞에 가로막고 섰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왜 모세 앞에 가로막고 섰을까요? 대지도자, 민족의 대표적인 지도자 앞에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민수기 14장 10절에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손에 돌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치려고? 모세 치려고. 왜 갈렙이 모세 앞에 서 있냐면 저 사람들이 전부 다 무수한 돌을 들고 던질 때에 모세 주의 종을 향해서 날아온 이 돌을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은 내가 배신 맡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내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내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갈렙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가나안의 영웅으로 서셨고 가장 비옥한 땅을 그들에게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주의 종과 연합하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16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는 주의 종을 말합니다. 내 종을 너는 만지지 말고 건드리지 마라. 상하게 하지 말라. 너는 상처 주지 마라. 그 종에게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달려있는데 그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하나님 일에 지장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죄의 종이 부족한 점이 보이거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종을 깨우치게 하셔서 회개시킬 것은 회개시키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주시는, 그래야 죄의 종도 시험들지 않고 또 성도도 시험들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36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전하는 말씀을 멸시하고 주의 종을 욕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나니 주의 종하고 부딪혀가지고 잘못되버리면 세상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넘어뜨려놓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그 문제가 있으냐, 주의 종과 부딪히는 사이에서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말씀을 받는 분들입니다. 주의 종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서로서로 상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늘문이 열리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최초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 땅에 갈멜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멀어졌던 관계 하나 되자. 너와 가까이 오지 않았던 그 사이가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래야 내가 살고 당신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주의 종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무너진 단이 있습니다. 기도의 단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예배단이 무너졌습니다. 봉사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어떻든 여러가지 시험이 왔는데 이 시험에 성도간에 오는 시험, 목사한테 오는 시험, 여러가지 물질 시험, 건강에 오서 오는 시험, 여러가지 말 못하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유 불문하고 내게 무너졌던 교회의 봉사의 단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전도의 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방법은 우상을 멀리하고 죄의 종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송아지 산채로 잡아다가 다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는 바로 기도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주의 종과 연합하고 두 번째는 무너진 단을 회복하고 세 번째는 갖다 붙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따라하세요 열왕기상 18장 36절 따라하세요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세 가지가 우리가 전제가 돼야 돼요. 첫째는 주의 종과 하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무너진 단이 회복돼야 되며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단에 부어야 됩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붙지 않으면 하늘에서 안 부어줍니다. 갈릴리 사는 하나님의 수학공식은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단에 부어야 하늘에서 넘치게 부어주세요. 큰 비가 내려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 들어갑니다. 주의 종과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설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역할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은혜 생활은 어디냐면 첫째는 주의 종과 관계가 열려야 됩니다. 내가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좋아하고 은혜 가운데 사모해야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주의 종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는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는 내가 영적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주의 종과 첫 번째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주의 종 관계에서 감정 갖지 말고 첫 번째는 주의 종과 연합하고 단을 회복시키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 단에 부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옵니다. 오늘 불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종 하나 되시고 무너진 단 회복하시고 주의 단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내 마음을 쏟아내세요. 시간을 드리세요. 물질도 드리세요. 내 마음을 드릴 뿐 아니라 몸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들어가세요. 내가 헌신 있는 곳에 반드시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 내려옵니다. 이 불이 내려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나의 골수에 내게 불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골수에 불 보내달라고 했어요. 내 속에 불 좀 보내주세요. 주여 이 민족에 불 보내주세요. 내가 이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골수에 불 내려오게 하여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나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왜 이렇게 내가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게 불이 온다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대에 특별히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불을 주십니까? 손에 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 손에 불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불 받으려는 게 한 것이 아니라 그룹 천사가 와서 그 손에 성령이 임하면 내게 불이 옵니다. 이 불이 온 특징 뭡니까? 심령에 뜨거워서 견디질 못해 기도가 뜨겁습니다. 은혜 생활이 뜨겁습니다. 봉사가 뜨겁습니다. 전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이 오고 바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누구를 만납니까? 남유소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이 마음에 담대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 사업이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기도했더니 불 내려오는데 불 내려올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우린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눈으로는 지금 보이질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불 내려왔을 때 하는 말이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이 민족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기도하는 사람의 귀에는 축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희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 이 소리가 들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갈등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분명히 주의 종과 화목한 사람, 연합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진 단이 다 수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다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후회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나도 뜨거운 열정을 불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조금 후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따라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아니 기도를 했는데 왜 캄캄해집니까? 여러분 가정이 정말 현실이 어떨까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충성 다 했는데 환경은 점점 캄캄해집니다. 밤이 아니에요. 대낮인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내 가정이 어둠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가정은 점점 문제는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성경 기도했는데 조금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밝은 빛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캄캄하여집니다. 오늘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왜 캄캄하여집니까? 축복의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환경은 날마다 이렇게 꼬이고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먹장구름이 뒤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은 아 하나님 오늘 큰 비가 내리려면 오늘 먹장구름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의 먹구름이 알고 봤더니 내 가정에 축복이 오는 소리였고 축복의 비가 내리려고 내 가정에 하나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지 말고 꼭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주의 종과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단 수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재단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모든 것을 다 바치세요. 후회 없이 드리세요. 맡은 직분 최선 다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불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비의 소리가 들려오는 오늘 하나님의 3년 6개월 동안 닫혀버린 내 가정, 우리 민족, 우리 이 용인 지역에 하나님의 반드시 하늘문 열리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갈멜산에 서 있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오늘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범사가 여러분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